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4월 19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장 초반의 상승세를 이기지 못하고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소폭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하락해서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다우는 0.06% 상승했고요. 나스닥 0.52% 하락합니다. 다우는 5 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파월이 얼마 전에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다, 더딜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풍긴 게 계속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뭐 그런 해석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번 주에 나스닥은 1월 이후로 가장 긴 하락을 했습니다. 기간적으로. 그리고 약3% 정도 하락한 모습인데요. 오늘 밤 미국 시장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미국 시장은 지금 만기입니다. 만기. 만기 때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 만기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기술주들이 여전히 지속된 하락을 요 근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미국 주택 시장이 금리 인하가 요원해지면서 다시 심체로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모기지 금리가 7%대가 됐고요. 2월부터 상승이 시작해서 지금 3월, 4월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되네요. 3월 기준 주택 매매가 4.3% 감소했다고 합니다. 2022년 11월 이후로 가장 큰 하락률이라고 하는데요. 고금리가 시장에 주는 폐해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고금리는 낮춰져야 되는데 인플레이션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 금리를 못 내리는 거죠. 이게 이제 자가당착이라는 건데요. 인플레이션을 2%로 볼게 아니라 3%를 눈으로 보고 시장 대응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연준이 자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대형 연기금들이 많아요. 뭐 퇴직연금, 뭐 이런 연금, 뭐 우리나라 국민연금처럼 뭐 공무원 연금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요. 대형 연기금들이 머니무브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연기금들은 아시겠지만 보수적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주식을 줄이기 시작했고 채권과 사모펀드로 비중을 높이기 시작했답니다. 특히 캘스퍼라는 곳은 47%의 주식인가요? 해서 뭐 30%대로 줄였다 이렇게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뭐 시장에 약간 불확실성이 좀 존재하는 것도 있지만 그동안 상승한 부분에 대한 성과를 수익을 이제 실현하는 그런 과정으로 시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장의 펀던멘탈이 나빠지고는 어떤 미국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테슬라가 월마트의 시가총액을 추월당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뭐이 테슬라가 정말 잘 나가는데요. 올해는 정말 힘들죠. 뭐 요즘 일론 머스크가 자기한테 회사가 자기한테 77조로 줘야 한다 그래가지고 법원 소송까지 갔다 그게 안 되니까 또 새롭게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어쨌든 테슬라가 상당히 좀안 좋게 하는데 오늘도 3.5%나 하락합니다. 근데 오늘 하락은요 또 이런 상황입니다. 도이체방크 애널리스트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테슬라가 출시하고자 하는 전기차 저가 전기차 모델 2라는 게 있답니다. 그게 내년에 출시가 예상되는데 출시가 안될 거다라는 전망을 하면서 테슬라 주가를 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또 우리나라 시장 2차 전지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요 종목인 테슬라가 시장에서 도태되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고 고금리로 인한 시장의 문제, 그다음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시장에 받쳤던 펀더멘털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오늘 엔비디아하고 AMD는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TSMC 실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아마 그 영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반도체가 ASML로 시장이 한번 흔들렸었는데 이번에는 TSMC로 끌어올리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반도체는 여전히 가장 선두인 엔비디아가 또 실적 어떻게 나오냐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엔비디아가 실적이 나오면 또 시장은 또그 방향을 줄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시장도 눌릴 수 있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멀어졌기 때문에 AI나 실적 요게 시장의 방향성을 주는지가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자, 미국 시장을 좀 보시면 나스닥은 0.52% 하락했고요. 다우는 시간이 일러서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0.02% 0.06% 상승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다우는
그냥 요 옆으로 횡보입니다. 횡보. 어제도 음봉이었고 오늘도 음봉입니다. 오늘도 약간 음봉입니다. 근데 사실 장중한 때 플러스 0.8%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5위에서 위로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이 다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을 것 같고요. 나스닥도 오늘은 상승 출발했습니다. 0.66% 상승했다가 0.6%까지 마이너스 0.5% 밀렸다가 또 0.5% 됐는데, 이거는 제가 볼때 이거 다 아마 이 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다. 원래 셋째 주 금요일에 목요일 날 종가, 금요일 시초가가 만기거든요. 아마 오늘까지 만기 수익률을 높이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보기 때문에 오늘 이후 시장 방향성, 오늘 시초가 이후에 미국 시장을 봐야 될 거다 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유가는 좀 밀렸죠. 유가는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유가는 지금 보시면은 서브텍사스 중진유가 어저께 3% 넘게 빠져가지고 80불대 초반으로 밀렸죠. 오늘은 장중한 때 1.3%까지 빠졌다가 강보합으로 마감했지만 81불입니다. 요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79불. 그러니까 80불 밑으로 떨어지는지가 시장의 관전 포인트일 거라는 거죠. 이게 돼야만이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매우 제한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원달러는 어저께 하락을 했죠. 어저께 하락을 했습니다. 1,400원 찍고 어저께 1,372원에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1,380원 다시 8원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여기에서 싸우라고 하는데 이창용 한은 총재가 환율을 방어하시는 뭐 수단과 뭐 수단이 있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죠. 그러면서 내려왔는데 일단 구두 개입을 했는데요. 일단 환율이 뭐더 갈지 안 갈지는 봐야 되겠지만 기술적으로는 환율은 월봉상으로는 더 올라갈 소지가 굉장히 큰거 맞다라는 거죠. 추세선을 벗겼고 중간에 덮였기 때문에 빠르게 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한은 환율은 추세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방어를 할 이유는 없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내비뒀다가 조금 더 올라갔을 때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어저께 반등에 성공했죠. 어제 삼성전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어저께 1.5%까지 갔다가 동시호가에 밀어냈습니다. 0.89%로 끝나는데요. 이 삼성전자의 그 상승, 8만전자를 회복한 모습이 어저께 있어서 8만 100원이요. 근데 삼성전자 8만 100원을 실패했어요. 오늘 다시 8만원 회복하는지가 관전 포인트죠. 왜냐하면 삼성전자에 따라서 국내 시장의 모습이 달라지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TSMC가 1분기 깜짝 실적하면서 순이익이 10조를 발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삼성전자에도 오늘 영향을 미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삼성전자 수급불 보시면 어저께 기관은 연속으로 매도했고요. 외국인은 90만 주 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매수를 엄청나게 매수해놓고 지금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될것 같고요. 코스피가 어저께 2600을 전날 하락했다가 어제 회복하고 끝났습니다. 2600을 회복하고 끝났고 지수는 2634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하락 출발이 예상되지만 사실은 미국 시장은 만기입니다. 만기. 예, 그 영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별대 흐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오늘 2600을 지지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거고요. 특히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되는데 어저께 외국인 기관이 다 매수를 전환했고요. 선물도 어저께 외국인들 어저께 18일날 선물은 4,900원 매수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국인 변화가 들어왔는데 오늘도 그 연속성 안에 있는지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진행하는지 특히 기관들 어저께 매도의 모습이 완전 다르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보는 하루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